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구독자 오셨으니까 할게요. 빨리 오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갈 거죠, 어차피. 앉으세요. 그거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네, 네. 좋아요. 얼굴 확 내지 마시고. 네. 불러주세요. 네. 뒤에서 좀... 땡긴 거 봤어. 봤어. 아니, 엄마 나올까 봐. 엄마 보호야. 반갑습니다. 잠깐만. 편하게 보세요. 엄마 성함이? 저는 권기옥이요. 어디 권씨예요? 아, 이름 말고. 안동만? 미안. 네. 나이만. 엄마 나이? 66년생인데 54인가? 53인가? 엄마 나이도 모르는 거야? 네, 그러네요. 66년생. 그러면 54살. 우리나라 나이 54살. 나이를 쓸 일이 없었어요. 아, 그래도 내 나이는 입고 살면 안 되지.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응. 네, 올해 처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나이를. 처음 물어봐 주셨어요. 엄마 나이 가끔 물어봐줘. 아, 네. 응. 엄마 나이 몇 살인지 엄마 이름도 가끔 불러주고. 응? 제 나이도 가물가물. 응,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래. 그럼 내가 몇 살 먹고 사는지 뭔지. 54세 되셨다고? 네, 네. 말띠? 네, 맞아요. 네. 됐어요. 그리고 또? 보실 분? 이 딸? 네. 99년. 됐어. 그리고 성문? 염이요. 염? 염. 염? 좀 특이하죠. 염. 청렴할 염. 어디 염씨예요? 파주. 파주 염. 파주 염씨? 네. 됐어. 99년생? 토끼띠? 그. 네. 딸이 엄마고 엄마가 딸이구나. 비슷해, 둘이. 보면 딸이 엄마고 엄마가 딸이야. 엄마가 딸을 챙기는 것 같고 딸이 엄마 챙기는 것 같고. 근데 서로가 각기야. 막 합이 들거나 둘이 막 서로가 이렇게 모정이라든가 이런 게 모녀에 있어서 둘이 성격이 같기는 한데 비슷해.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서로가 거울을 보고 있는 듯 할 수도 있고, 성격적으로는 아마도 그렇고, 어떤 드센 면도 없으시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염씨의 우리 따님분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방송이니까. 따님분이 본인이 18 후반, 19이죠. 지금 이제 21 된 거지? 그지? 응, 맞지? 18, 19시절에 조금은 멈춤이라는 게 있어. 멈춤이란 나의 어떤 생각, 어떤 진로,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가야 되지 말기를 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멈췄다라는 얘기인 거야. 뭐 생각이 멈추고 공부가 멈추고 바보가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여기에서 내가 진로에 있어서 어떤 거에 있어서 그 벽이 높거나 벽이 낮거나 아니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벽이 높은 입장에서 이거를 쳐다봤을 때 우리 따님분이, 우리 이름이 항상 불러 모를 때가 그 따님분이라니까. 우리 딸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생각이라든가 어떤 부딪힘에 있어서 내가 조금은 멈췄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성장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기에 생각이 조금은 지금 우리 딸 봤을 때 멍한 이런 기운들도 없지 않아 많이 들어오고 좀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어때 우리가 어떤 계기가 돼서 파이팅이 돼갖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긴 한데 무더위도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쳇바퀴 둘레야. 저까지 그럴까요? 아니 그만. 엄마 목소리 안 나오니까 크게 얘기해줘. 됐어. 예, 언제까지 그럴까요? 이게 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왔어. 뭐 집안사도 뭐 걱정 이제 건강, 새해 이것 때문에 왔지만 제일 엄마의 지금 큰 관건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같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옆에서 걱정, 근심 이런 건데 우리 딸이 잘 봐봐. 여기 무서워. 아니, 신기해지요. 어, 따님분 봐봐 잘. 응? 멈추면 안 된다가. 응?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어. 어? 너의 생각은 이건데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어디든 들어가고 왜 멈췄다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원래는 너가 천재가 아니면 수재가 아니면 바보가 돼. 그다음 막 내 계산 못하는 이런 바보의 이런 게 아니라 천재가 아니면 수자네가 아니면 바보가 돼. 근데 우리 따님분은 욕심이 많아. 응? 어떤 욕심? 남의 거에 탐하는 이런 욕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를 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우리 진로의 꿈 이런 게 욕심이 조금은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부딪힘이라고 얘기를 쉽게 해줄게. 이런 거에 맞다서 들어보니까 너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모르는 게 있다고. 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같아? 같아?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줄 알고 계속 했는데 자꾸 안 되니까. 그지? 왜냐면 가다가 내려가고 가다가 내려가고 가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요만큼 벽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따님분이 계속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못하기로 됐으면 모르는데 쟤도 고집은 있다. 그러니까요. 따라 고집은 있어. 따라 이러니까 이렇게 좀 있다. 아, 뭐 내가 아가라 그럴게. 뭐, 그 하민이 애쓰시면 어, 고집은 있어. 근데 올해 운은 들어왔어. 그래요? 운은 들어왔으니까 얘가 또 멈추게 되면 하나 갖고 고지식하게 파는 면이 있다 너. 되게 개방적이게 생기긴 했는데 고지식한 면은 없잖아. 되게 많어. 누굴 엄마를 닮았는지 아니면 내 애비를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고지식한 면이 있어. 자기만의 이 긍지라든가 자기만의 고지. 그 고지식한 게 나쁜 고지식이 아니라 하나를 조금 파는 좀 외길 인생이긴 해. 근데 원래 얘가 해외물 먹었었어야 돼. 그래요? 너 원래 해외물 먹었었어야 돼. 그래서 경영 쪽으로 간다든가. 어? 내가 막 몸을 대서 예술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 스스로는 내가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본인이 봤을 때 쑥스러울 것 같지. 본인이 봤을 때 남 앞에서 얘기 잘 못할 것 같지. 그지? 근데 어떤 사무직으로 해서 그냥 평범하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재주나 예술이나 예능에는 그것보다 뭔가 남을 위해 치료해주고 그 의사가 된다 박사가 된다 소리는 아니야. 근데 남을 위해 치료해주고 남을 뭔가 이렇게 바꿔주고 하다못해 뭐 교사길이라든가 경영길 나는 이런 쪽으로 아이가 조금 바꿔서 갔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길과 내가 얘기하는 것과 좀 동떨어질 수도 있기는 해. 응? 근데 이 아이가 어, 가고자 하는 길이 너는 누군가를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 있잖아. 어? 받아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꿈에 본인이 어떤 꿈을 꾸고 아 딸이 어떤 꿈을 꾸고 막 이런 건 기억은 못하는데 얘 꿈자리 되게 산란해요. 잠을 잔다고라고 한다지만 푹 자면서도 뭐 아이들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 다 어른들도 그렇잖아. 근데 우리 언니가 꿈자리가 되게 산란해. 그래서 살짝 겁을 먹은 거야. 우리가 어떤 해운년이 들어오고 멈출 때는 어떤 귀신적인 장난 그리고 액살의 장난 애군이 올 때는 그런 게 살짝 막이라 그러지 노을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 부분에서 뭐 안 거친 것 뿐인 거야. 그러니 우리 아이는 어디서라도 엄마 초 백일기도 종성 드려놔. 그럼 제가 눈이 밝아져. 어. 그리고 너 지금 안 밝은가 보다. 눈이 뭐 안경 써서 눈이 안 밝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고 있더라는 거다. 진도가 나가셔야지. 그치? 너도 힘들지? 힘들죠. 계속 대답하고 있으니까. 대답이 이러면 여기 몰라. 힘들지? 그리고 좀 스스로도 지금 괜찮아. 괜찮아. 겁먹지 말고. 어, 스스로도 겁을 먹으면 안 돼. 그 정치배가 겁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도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본인 스스로도 자책감이나 자존심, 아니, 그러니까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 따라. 근데 얘는 좀 뭔가 해낼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야. 엄마가 봤을 때 그래도 아이가 평범하게 잘 그 길을 그냥 뭐, 유년 시절, 초년 시절,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걸어올 것 같잖아.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될 것 같아. 21, 22 얘기가 제일 고비야. 그리고 21, 22 네가 인생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길로 가야 되나 요 그 계기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자존심이라든가 용기 잃지 마시고 올해 너가 뭐가 되든 해내야 돼. 진료가 제일 걱정이야, 본인 스스로도. 응? 그러니까 좀 심절하고 다시 새해가 됐으니까 노트 다시 펴. 그리고 다시 공부해. 뭔지 잡는다고 잡았던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하느니까 공부야. 따라. 응? 그러면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교사나 경영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얘가 그래 누군가를 가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교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교대나 유치 유아교육과나 이제 임용고시 가서 선생님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서 계속 안 됐거든요. 그런데 뭐 이 길이 맞는다고 하면 그냥 계속 갈 수는 있는데 심리 상담사나 사자 직업은 맞아 끝에가 앞이 사자 직업이 아니고 심리 상담사나 치유사나 뭔가 아이들의 미술 치료나 심리 상담 치료나 뭔가를 아이들을 이렇게 내가 보듬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앞에 강단에 나서서 강의를 하러 다니고 교수가 되고 이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내가 뭔가 내가 주어진 거에 있어서 그 주어진 거를 이 하려고 하면 참 차분히 잘한다. 어? 너가 가려고 하는 건 맞아. 길이 맞아. 그래요? 그때가 안 맞았던 것 뿐인 거야. 그냥 엄마 촛불 있는 불 밝혀놔. 응. 그렇게 하면 되겠어. 딸 궁금한 거.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할 거긴 한데 이거를 제 이름이랑 태어난 년을 보고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사주 빨자로 보는 게 아니라 너 보고 하는 거야. 그게 영점 신점이야. 네가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방송으로 사주 팔자를 못 적어. 나는 사주 팔자 보고 신점을 보진 않아. 근데 우리 따님이 어디에서 멈췄나 이 길이 맞나 엄마가 걱정이고 둘의 걱정이 지금도 오늘 점을 보러 온 거야. 응?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올해 대학 가신지 봐봐. 올해 운세가 있다고. 네. 있다고. 그러니 놓지 말라고. 너 놓지 마라. 어차피 너가 할 길이 이것밖에 없어. 아 그래요? 다시 네가 뭔가 재주를 배워서 뭔가 이게 아니라 좀 어눌해지셨다고. 우리가 왜 하다가 지치면 어눌해지고 좀 뭐 기운이 없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올해 괜찮으니까 너 파이팅 해. 3년째 공부하고 있으니 누가 보면 2수 3수잖아. 그치? 그쵸. 네. 근데 아까 들어올 때도 저 아이의 기운이 멈췄다라는 것 밖에는 안 보여.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운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 그치만 우리 따님 분이 올해 저렇게 웃으니까 기운 나잖아. 너가 그러고 웃어야 돼. 내가 자꾸 기운을 불러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를 해야 돼. 어린이집 아이의 교사도 괜찮아. 그리고 뭔가 너가 갈 것 같으면 심리나 뭔가 정신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도 과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바꿔도 돼. 너 괜찮아. 어쨌든 뭐 아이들하고 하는 거는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아. 엄마가 네. 엄마 잘 키웠어. 네. 아이 정신 상태도 그렇고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많은 걸 줄 수 있어. 혹시 막 그런 것도 보이세요? 학교 생활하는 모습이 혹시 인서울인지 경기도인지 막 지방인지 이런 것도 보이세요? 큰 데는 못 갈 것 같고 그러다가 막 지방대까지 갈 것 같진 않고 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경기도권 이렇게 좀 근방인데 그런 쪽으로 너가 조금만 낮춰서 올해 들어가. 조금만 낮춰서 노. 그러면 올해 그래도 두 개, 세 개 쓴 것 중에서는 빛을 반다는 공개에서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그럴 거. 그렇게 해서 용기 잃었으면 좋겠고 촛불 있는 불 밝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사장님. 사실 인설만 고집하다가 다 떨어졌. 그지? 아니야, 그거 생각하면 첫 번째 하지 마. 그지 무슨? 네.